신이푸드의 파 닭꼬치입니다. 여러분 새벽 배송 받으실 수 있고요. 요거 열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냉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보시면 10피스 들어가 있고요. 2인분 충분히. 여자분 두 분은 아마 다 먹으면 배부르실걸요? 맞아요. 그리고 닭꼬치만을 위주로 왜 주식으로는 드시지 않잖아요. 약간 술안주잖아 사실 얘는. 그쵸? 그래서 국내산 닭다리살을 사용했고 네. 중간중간에 보시면 저 이거 아예 그냥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해동되어서 지금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상온에다 살짝 해동해주시면 해동하신 다음에 구우시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이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또 1층, 2층으로 나뉘어져서 포장이 돼 있어. 꺄! 성구매하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들 얼마나 다들 수다쟁이가 됐냐면 다들 맛있다고 난리예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위층에 5개 있고 아래층에 5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비닐 한번 들어가서 아예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얼어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얼어있는 상태에서도 파의 신선도 보이세요? 와. 파의 신선도 보이세요? 국내산 파입니다. 얼어있는 상태에서도 닭고기의 현정님이 방송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육질이 너무 좋아요. 맞아, 맞아요. 육질이 너무 좋아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내산에 닭 중에서도 닭다리살이 훨씬 더 야들야들 쫄깃하잖아요. 맞아요. 닭다리살은 특히 왜 닭다리살 가지고 집안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통닭시켜 먹을 때도. 맞아, 그쵸? 맞아. 근데 그 국내산 닭다리살만 저희가 엄선해가지고요. 심지어 요거가 다 수작업인 거 알고 계시죠?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캠핑 갈 때 꼬치 맛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꼬치 왜 못 먹으시냐면은. 꽃을 왜 못 먹으시냐면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거 언제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있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 오아시스에서 준비한 시네푸드의 파닭꼬치 국내산 닭다리살과 국내산 파가 한입 크기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먼저 해동하시고 상온 해동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냉동 상태에서 저희는 해동을 하고 살짝 방송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살짝 초벌로 한번 구웠어요. 바로바로 바로 구워서 먹어드리려고. 네. 자, 30% 쿠폰 받고 오세요. 받고 오시고. 네. 자,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어머! 이것도 캠핑화로. 캠핑화로야, 이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올립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제가. 세상에나. 잘 구워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되니까, 현정님. 네. 요거 이제 멘트를 좀 해주세요. 저 혹시, 자 여러분 집중합니다. 저 집중해요. 자 여러분들 띵, 자, 이 소리는 자, 여러분 국내산 닭다리살 저희가 네. 닭다리살 사다가 맞아요. 잘라다가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예 꼬치가 되어 있어요. 아예 파부터 시작해서 닭다리살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했는데 여러분 네. 이거 만약에 저희가 사다 하려면 하나하나 일일이 꼬치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 그게 그쵸? 너무 번거로워요. 자, 저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향이 근데 와 파도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 큰 어른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제 친구가 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다 구워지지 않았을까 우리? 이 정도면? 하나 빠졌어 잠깐만 이거 제가 너무 맛있겠다. 현정님 먼저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나 이거 한번 예전에 김치전 태운 적이 있어가지고 아유 원래 주연님 캠핑은 먹으면서 아는 거예요. 엄청 긴장되네요 여러분 태울까봐. 근데 좀 타면 어때? 거기는 좀 잘라놓고 먹으면 되잖아. 아 그것도 감성이지. 네. 그것도 감성이지 뭐. 그래서 현정님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자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지글지글 끓고 있어. 자 이거 해서 구운 거 이거 한번 보고 오실래요 여러분들 진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여러분 야 파닭꼬치 이거 무슨 일이에요? 네 개만 먹어도 배고프다. 이거 굳이 캠핑장 안 가셔도 집에서 먹어도 이 감성이 여러분 네. 기가 막힙니다. 예, 닭다리살이고요.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전부 다 이거 다 손질해가지고 하나하나 꽂은 거예요. 노릇노릇하죠? 잘 구워졌죠? 현정님한테 갈게요. 이거 하나 네. 갑니다. 배달 갑니다. 따다단 감사합니다. 뭐랑 찍어 드실래요? 저는 머스타드 한번 살짝 찍어 먹어볼게요. 이거 구워지는 소리 봐봐요. 너무 좋네요. 가평인가요? 일단은 담백하고 네. 파랑 같이 먹었을 때 입에 너무 꽉 차지 않아서 좋아요. 파랑 같이 딱 한 입에 들어가니까 과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꼬치가 남는 부분이 너무 안 길어서 아이들도 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요게 요 기능이 있네. 요게 이렇게 올리는 기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꼬치가 굉장히 짧네요. 파가 너무 담백해요 고객님. 그치 파 너무 맛있죠. 게다가 쫄깃한 요거 닭다리살이랑 같이 먹으면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아우. 오늘 되게 감성 돋는다, 여러분. 그쵸? 캠핑은 딱 요런 맛에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